블라보이 아이색입니다. 이제 이틀 남았어요. LA에서 생활이 거의 LA에서 2주 넘게 있는 거죠. 18일 동안 이제 LA에서 머물다가 한 10일 정도를 뉴욕에서 보내는 일정인데, 이제 어저께 또 간만에 친구를 만났다고 정신없이 보냈던 것 같아요. 오늘도 좀 있다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, 확실히 LA에 100번 넘게 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따라서 이제 또 맛있는 국수집이 있다고 해서, 동치미 국수래요. 한국에는 없대요.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. 좀 있다가 준비하고 뵙겠습니다. 맛있는 냄새나. 여기 진짜 완전 한국에 온 것 같아. 한국 식당. 거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. 어색하다. 여기가 비싸. 그런 것 같아. 가격 보니까 동치미 국수가 13불이나 하고 엄청 기대가 되는데. 이 동치미 육수에 따라 주는 건가, 국수를? 국물은 맛이 조금 달라. 진짜 신기하다. 소 혓바닥 안 같아. 그치? 일반 고기 같아. 일반 고기 같아. 소 혓바닥이 진짜로 일반 고기같이 생겼어요. 처음 먹어보는데. 소 혓바닥 구이를 먹어보겠습니다. 엄청 쫄깃쫄깃해. 이거 기름장에다 찍어 먹는데 이게 고소해요.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약간 단맛도 좀 나고. 동치미 국수가 양이 엄청 많아요. 차라리 반값만 받고 양을 좀 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. 너무 시원해. 약간 톡 쏘고 시원하고 한국에서 먹는 동치미 진짜 너무 맛있어요. 저희는 이제 아까 길목에서 밥을 먹고 라인 호텔이라고 유명한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. 여긴 약간 바이브가 라스베이거스 같은 느낌인데. 다 웨이팅이야? 너무 많은데? 와. 우리 수영장 좀 더 좋지 않아? 우리 수영장? 이게 다야? 핫텁도 없는데? 아까 들어가려는 카페가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 다른 데로 왔는데, 여기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게 코코아 루이보스인데 코코아 파우더 향이 나요. 진짜 신기하네요. 이렇게. 저는 아까 이름 불러준 적도 없는데 여기 이렇게 제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. 되게 신기했어. 마법볼인 줄 알았어. 얘 것도 엄청 뜨거워. 패브릭 소재를 약간 끊겨가지고 막 한 것 같은. 그러브몰로 왔고요. 오늘은 역시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우와, 다 생화네? 다 생화라고? 생화야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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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프로모션 하는 건데, 캔들 그 화장품? 화장품이네. 우와, it's pretty.
와. 뭔가 전시장 같다. 아, 여기야? 추천해준. 됐다. 더블 에스프레소 샷을 넣었어요. 에스프레소 더블 샷을 넣었고요. 저는 쿠키 앤 크림? 이 에스프레소를 마시면서 여기가 녹으면서 같이 먹는다는 건데, 얘네가. 이거 봐. 커피. 새고 있네? 새고 있어요. 어떻게? 이거 벌써 새? 이거 안 샌데? 이렇게 혼으로 되어 있습니다. 와우, 너무 이뻐요.